기도하시겠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시대의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도구들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2020년도 한 해도 은혜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년 오늘 화요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첫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셔서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은 일어나라 이사야 61장에 새 빛을 발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고 그 다음에 그 39권이 끝나게 되면 제2이사야부터 완전히 문체가 달라집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리라. 그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역사적인 시점이 바꾸어지게 되지요. 기원전으로 바꾸어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그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오늘 이제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고 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됨을 오늘 61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5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메시아의 고난장을 53장에서 자세히 그런 그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이사야의 해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그가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단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 여호와 이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우리 쫓아해 보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아멘. 2020년도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제일 이사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축복해 주실 것을 그래서 약속의 땅 고토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의 축복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재물의 축복을 받게 하고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시종을 들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이제 회복의 은총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일으킬 것이라 4절에 회복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저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저들이 구연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뒤로 150년 후에 586년에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온 백성들이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일으킬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들의 다섯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실패한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실패한 기억 오래 남겨두지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 실패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난 못해.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세 번째는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기를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네 번째는 실패가 예견된다면 빨리 포기하라. 그거 붙잡고 더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믿습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 재건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재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2020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재창조의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보수하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즉 제사장 봉사자의 직분을 얻는 축복이 이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부름받았음을 이제 인정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받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바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그런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이 받는 축복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아무도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은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 것 삼으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화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진실하게 내 맡겨진 직분에 무엇이든지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헌신하시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재물의 영광과 기쁨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고 그래서 고토에서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영한 기쁨으로 배나 없게 되도록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재물의 축복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고토에 돌아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나 없고 너희들이 배나 없고 능욕 대신에 분깃으로도 즐거워할 것이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로 연면해서 우리에게 자손의 번창도 역사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4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이제 뭐예요? 안기워서 이렇게 가마 타고 이렇게 올 것이고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2020년도에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나릅니다. 그런데 이제 항아리를 양쪽에 지고 있는데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서 왼쪽에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한참 이제 떠서 물을 가다 보면 거의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반이나 없어져 가지고서 물이 거의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리게 함께 때문에 주인에게 그 왼쪽 항아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두 번씩이나 물을 질러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때 그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렇게 배나 수고를 하면서도 바꾸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진을 물을 길거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그러한 흘리지 않는 오른쪽에는
말라가지고서 그래서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지만 내가 이렇게 반이나 떨어지는 왼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자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느냐.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비록 내가 배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꽃이 피고 광야에 꽃이 피고 정말 사막에 샘이 솟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오고 가며 보면서 즐긴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긁고 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간 인생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주의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더 황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좀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뭐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그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탓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 줬다고 해서 주인 굳은 사람이라고 묻어두고 나중에 와서 결국은 주인에게 질책받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재능이 맡겨졌든지 그 주어진 재능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글자 한 달 틀리지 않냐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제 축복과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새해를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희망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인정받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9절 다시 우리 읽었지만은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우리의 뭐요? 우리 성실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주십니다. 또 뭐요?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제호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신실하게 언약에 충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요? 성실히 우리에게 갚아주고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어떤 자손이라? 복받은 자손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부족하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사장 국가가 되고 주변 나라가 한국을 축복받은 나라로 인정하는 그래서 제2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런 언약 백성도 소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우리가 부르짖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사회주의로 또 공산주의로 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제 광화문 그 개천절 집회를 통해서 기후 이후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언약을 믿으면 믿는 만큼 받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여 정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는 만큼 되어지고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콜게이트 대학교에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수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뛰어나는 실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인정받다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교수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재임용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십 개 대학에 이력서를 내고 자기를 고용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를 부르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금해 놨던 그 돈도 바닥이 났고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고아원에 보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 의존을 하고 죽어버릴까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처자 생각을 하면서 절망의 끝에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에서 실직자가 되어서 이제는 먹을 끼니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가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에게 삼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나를 이토록 그냥 놔두십니까?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비록 내가 가르치는 일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육체 막노동이라서 해더라도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PhD가 페인트공이 되었는데 페인트공도 보통 페인트공이 아니에요. 고층 빌딩에 수십 층 빌딩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그 페인트공으로 그건 어느 누구도 하려고 않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하고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 그래서 1층부터 수십 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숨 걸고 페인트칠을 했는데 그는 마치 고층 빌딩에 올라가는 것을 마치 에베레스트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그런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을 책으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읽히게 하리라. 그래서 페인트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가 쓴 책이 뭐냐 하면은 더 클리프 워크라고 하는 절벽 성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아주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대학 교수가 그래서 그 건물 칠하는 거를 참 이름도 그 절벽 산책이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절벽을 산책한다고 굉장히 아주 큰 도전을 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책 한 권으로 평생 먹고 살 만한 그 인지대금 받으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또 작가로서 명성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예요? 그냥 뭐 다 유수한 기업에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또 요청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려서 과거에 콜게이트 대학의 교수 이상으로 명예를 얻고 이렇게 모든 자신의 삶을 정말 간증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죽으려고 하면은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든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면서 본의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멸시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데 가서 음물을 팝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르호봇, 더 넓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양보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인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렇게 해서 화친 계약을 맺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받은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컫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완성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약속해 주십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윌리엄 코레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해에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the greatest thing from God.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프랜시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부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할렐루야. Exercise the greatest thing to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